판소리계에서 현역 최고령이자 국내 최초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6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 판소리 명창 정광수에겐 이 두 가지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다. 1909년 지금의 전남 나주시 공산면에서 당대의 국창 정창업의 손자로 태어난 정광수는 당대 최고의 소리꾼 김창환, 유성준, 정응 및 이동백 문화에서 판소리를 배웠다. 명창의 계보를 이어가는 법통 소리만을 익혔으니 판소리계 성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광수는 타고난 소리꾼이 아니었다. 스승들에게 공부를 하면서도 그는 부족함을 깨닫고 26살 때 장흥 보림사에서 2년 동안, 31살 때는 벌교 부용사에서 1년 동안 독공을 하는 등 노력하는 소리꾼이었다. 정광수에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다. 1951년 광주 국악원 설립과 함께 3년간 일했고 1955년에는 광주 삼남 국악원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등 30여 년간 광주에서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됐고 1974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수군가 보유자로 다시 지정되었다. 이후 판소리 보전연구회 이사장으로, 1983년에는 국립국장 종신회원으로 국악발전에 그의 이름을 새겼다. 지금도 소박한 전수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목을 다듬고 서예를 즐기는 정광수 명창. 어찌가야 마련되게 우리 군께 하세언. 93세 고령에도 무대에 서길 주저하지 않는 그가 있기에 한국의 판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사람 낼지 별로. 네, 선생님 아주 먼 길에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나저나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 뵈니까 정말 93이라는 그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정정하시고, 네, 너무 또 얼굴도 고우시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아주 그렇게 말하자면 칭찬이라고 꽉 추워주시니 너무나 고마우신 말씀 다 여쭐 수 없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근황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도, 예, 그 전수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학원을 내서 거기서 학생들도 지도하시고 모두 제자들을, 예, 가르치고, 예, 제자 중에서도 또 나는 그저 초학생 모듬도, 예, 이수생이라든지, 예, 다 이런 정도로 이미 이제 그 판소리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 예, 활동 그 중에서도 그분들 활동하면서도 나한테 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을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저 근근히 정정하다가도 속으로는 고목나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나까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나 선생님 광주에 오신 지는 지금 얼마 정도 되셨어요? 지금 30년이 넘습니다. 여기 떠난 제가. 여기 떠났다고. 예. 30년 만에 광주를 오셨구만요. 아니, 그간에. 그럼요. 혹은 심사라든지. 아. 예.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신 지가 한 30년.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예. 선생님 나주 공산면 태생이신데. 예, 출생을 했지. 예, 190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올해 93살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 유성준 선생님이랄지, 예, 이런 그 김창환 선생님, 또 정흥민 선생님, 또 이동백 선생님, 그러면은 아주 그 전설적인 그런, 예, 그 명창으로 뭐 다들 알고 있는 그
분이신데 그분들에게 이게 선생님이 소리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제도 아주 까마득한 손잡벌도 더 되는 증손잡벌이나 되는 그런 후학인데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선생님들 뵈면은 판소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 예, 예. 어떻게 해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셨는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 말씀은 간단히 말씀을 해주죠. 예. 내가 출생해서 한 열 몇 살 먹었을 때 그 안에는 뭐 저기 내가 참 제 집안에서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삼형제의 막둥이입니다. 예. 예, 막둥이로 말하자면 귀여움은 받고 컸지요. 예. 그렇게 커나오는데 서당에는 조금 되고 근데 그 나주 반안면 사는 오수밥이라고 있어요. 오수밥이. 예. 예. 오수밥이가 오수밥 선생님. 예. 나하고 동창회 그때 나주 삼도면 아까 말씀하던 김창환 의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나보다도 1년 전에 했습니다. 예. 한 달도 더 먹었고 예. 모두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주 반안면하고 공산면하고는 이렇게 딱 대리 접경입니다. 예. 그래서 접경도 접경이지만 그 사람 사는 집에서 우리 집에서 또 산 하나 조그마한 산 하나 쌓아야 돼요. 예. 그 뭐 매우 가지간 거리지요. 예. 이래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때 그 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내가. 하고 해서 사실 그 간단히 말씀해서 그 오수바오 그분이 말씀하기를 참 배워본 게 좋더라고 가자고 이런 말이 있어서 그냥 사실 그냥 그 말에 더욱이 뭐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또 집안 어머니께서도 성낙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한 김창환 큰아들 김봉학 씨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예, 예. 거기도 대명차입니다. 예, 김봉학 씨. 예, 김창환 선생 그 말하자면 그 모든 그 법제를 그대로 그대로 물로 받은 사람이지. 예. 거가 본 선생 원래 그 사사를 한 선생입니다. 예. 그러나 그 김의관도 한 동네 살고 우리 공급방에 있는데 그거를 자주 와서 가르쳐주고 해서 예. 많이 배웠지요. 예. 그래서 내 그 오가사전집 발간한 책에는 유관으로 그냥 공부를 해왔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 정광수 선생님은 흔히 그 소리계에서는 그 성골이란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정창업 선생님. 예, 그렇죠. 손이 손자시고. 조선 만렵의 예. 그 팔명창 중에 한 분이신 정창업 선생님의 바로 그 직계 손자시죠. 예. 더구나 또 집안이 다산 선생님 우선이시죠? 정다산 우선이시죠? 예, 그죠. 이제 어머니 거기 명사지 지금 나주 정가라고 나주 고매정자 나주 정가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얼른 이제 한 말씀만 해서. 저 내게로 거시기 16대조님이 예, 월원공이라는 선생님이 월원공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은 뭐서 9대 홍문관 조로로 인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동력동제 동산원제 동원공이라고 이제 진 여의정까지 시방적이 저 경기 용인 부곡산소라고 거기 가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산 선생님은 그 월원공이 이 숫자 강, 이제 숫자 고은 그렇죠. 숫자 고노 자손이지. 큰 집 작은 집으로 그렇게 내려서 예. 예. 다산 그 조님이 예, 6대 방조입니다. 아, 방조이시구나. 예. 예. 아, 그다음은 캐캐 묵은 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저 이런 그
집안도 아주 그 정말 명문 예. 집안이시고 예. 또 정창업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선생님 집안께서도 굉장히 한하게 저희가 기쁘셔가지고 예. 또 한하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셨는데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뵀습니다만은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서리할 때면은 어디든지 빠지지 않으시고 예. 예, 서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은 예. 이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서서 서리하는 모습이 저희 그 정말 후학들이 정말 그 본받을 만한 분이신데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또 의미가 깊은 것은 예. 우리 윤 선생님은 30대입니다. 30대 예. 후반이고 우리 윤영이는 이제 6살이거든요. 10대가 있고 20대가 지금 없죠. 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살 묵은 아직 10대가 못 된 어린애부터 이렇게 93세 어르신까지 계신 걸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네. 예, 바로 그게 참. 예, 그래 예. 저희들이 모시고 있기가 정말 훈훈한 그런 느낌. 너무 든든한 예. 어른 옆에 계신. 자, 그러면은 예. 예, 일단 우리 선생님 모셨으니까 소리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지요. 예, 그래요. 선생님에게 소리를 한번 챙겨듣고 싶은데요. 네. 거수를 김성근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예. 예. 김성근 선생님도.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 예, 그렇죠. 국고죠. 이거 엄청난 무대군요. 여기 모시기 전에 선생님 거수를 누구를 했으면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광주의 김성근 선생에게 북을 몇 개 쓰겠다고. 네. 예, 선생님 북은 김성근 선생님 그래도 가장 잘 알아서 치신다고 아주 기어이 김성근 선생님 모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예. 지금 두 분이 한 분 소리 우리 정 선생님 소리 하시고 김성근 선생님. 북 잡으신 모습이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귀한 장면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두 분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야, 그냥 되게 질량이 어려웠어. 처음에 단가 그 짤막하니 하나 하고 뒤에 적벽가라고 했습니다. 효로 같은 허무한 우리 인생 이 더없어라 잠깐 쉬어가는 길에 꿈이여 슬프구나 무용한 세월아 가재로 맞다 가까운 청춘이 모두 다 늙어졌나 천재는 만물지향여요 과금은 백대기 과객이라 우리 인생 백년 생애 일장 손목이라 꽃동산 나비같이 화양 준왕의 탐하봉접이 때로다 백락천식 한 구절을 되새겨 볼지 와우 강산 누워서 하투려는가 석관광종 부채돌 차라라라라라라라라 번쩍나는 불빛 그 사이에 만고영 호걸돌 국야왕손 구지공명이라 할지라도 한단 일봉이 하도 써라 금주강산 우리나라 천천 만만해를 태평으로 누르소서 만마을
길이 금탁이라 거기도 좀 그리고만 돌아보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격가는 저 동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유선군 선생한테서 배운 그 남병산에 올라가서 단을 모아가지고 저리 내려가는 일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갈량 공명 선생이 단을 모으는 단에 올라 아무도 모르게 한시를 위하여 충문을 읽었겠다. 독축을 한 후에 상단 3차 하단 3차 빌기를 다한 후에 군사를 번갈아 반맥이고 눈치를 보니 사방 군중이 잠들어 고요하거늘 남병산을 내려가는 뒤내래 머리 불고 바 벗고 학창일을 거듬거듬 거둬안고 장막 밖으로 던뜩 손목 남병산 퉁퉁 퉁 내려갈지 강철은 요래하고 새별의 동생 시라 공명선생 거동포와 오간유를 내려가니 좌료이 신인으로 배론 마치 되었다가 산창호는 그 도를 보고 배의 겉에 내려고 보고 우려를 하며 선생님은 유방 진중의 신상 평화제다지요 제재가 공명 또한 반기여겨 좌종 손길을 덮밥 잡고 현주인 제가 어떠하시며 제자야 군졸이 무사하오 함께 매가 선뜻 올라 일번 동선상의 수호보게 저를 도용 도용 떠나간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주유가 노숙다리 하는 말이 공명이 나를 속였구나. 저 이 윤봉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어찌하오되 속일 사람 아니오니 잠깐 더 기다려보사니다. 어찌하니 속일 줄을 알고 사람을 보니 군자요 재주는 여웅이라 군자 여웅이 나무 대성사에 어찌 남을 속이니까 잠깐 더 기다려보사니다. 이렇게 되었겠다. 이제 그 조자령이 활 쏘는 데가 나옵니다. 머리 맞지 못하여 삼경지구리 홀풍선 기각으룽 룽룽 주유가
사막비 장대에 퉁 퉁 퉁 퉁 나서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도장 양계가 백호혈북이로 서북으로 날려더니 삼시간 동남대 포획으로 깃발이 벌벌 수레방으로 벌렁벌렁 그때 주도둑이 이 광경을 보더니 간담이 따라 지난구나 이상하면 전체지 공명 탁조가란 귀신도 난치 많이 살려두고 다른 동호하더니라 죽여 후한을 멸하리라 서성 경봉불로 소류보로 날아가 너 양장사 소류보로 날아가서 장단 묻지 말고 제갈량을 버리라 대칼을 싹 피우라 서성은 배를 타고 경봉은 말을 놓아 남겨 달려서 사면을 살펴보니 그게 보는 동남폭 뒷대 짓고 부러지고 떨어지자 이래 장마 백고고 폭포지 떠올 높은 흐랄린다 집기 양사는 단전을 제거 지제 공명은 지기구로다 군사불러 이놈 군사야 공명이 어디로 가더뇨 바람을 빈년 후에 요놈으로 가옵디다 정보에 불을 내어 오강전세대가지 언건 장파다 꿀결을 흉한게 공명이 내고 종경무기 쳐라 수조리 나서 보한다 자길 일못이 일못이 난 뜨겁던 지점 소설이 강허배인 야냥당 그 말고 거기 잡는 어설 심리장과 백판사고 내거든 거룹 만다른 힘으로 얻어 뜻밖의 어떤 사람은 풀고 발벗고 학창이를 걸어앉고 가만 내가 말한다 하지 내려와 대화를 어떤 사람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엄숙한 사람이 멋이라고 속장속장 입만 대고 쫑긋쫑긋 고개를 깜딱깜딱 서도 지금 배를 급해다 금방 떠나갔소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사공아 배대라 마지리 배를 드디어 공명을 못 잡으면 이 칼로 내 목을 던지리 강수지 풍덩을 네 백골령 찾으려 저 사공 거벌레 저 사공 거벌레 짓다리 잡고 도도를 아직 죽다 지고 다니는 유죄라 하자 얘기해야 여자 예 야, 살갑쟁이 돌아가지 오강여을 바라보지 일본 풍선 무자극 힘붙여 뛰겨보겨 공명이 이놈 수조라 예 니가 먼저 물어보라 수조리 나서서 여담이 앞에 뜬 배 어둡혔나 공명 단배 사공들 모 보답 그 배의 사고
공도 통치 먹었느냐? 경복이 돈을 제비 경에 가는 공영선생 가지 말고 배먹으로 내 한 말씀 듣고 가오. 공명이 계속 자족을 듣는 주가 나를 해코져 경봉을 보냈으니 저희를 어찌해야 사오로 좌료의 불을 내요. 선생은 연중치 마오치고 오늘날 소작에 몸제주를 세워봐오. 젊은의 젠맥에들 선비가 옷돌 나서 이 몸 증봉놈아 대조놈 본문에 선생을 흐흐흐흐 살아요. 내 이모 알아서야 너를 죽여서 맞다며 양국대 살려 생겨가야 죽이든 안 커져 딱 수단이라고 도우라. 장궁 철정비들 비정금 휴거복지다 하삼제들 바보 고보백은들 대뚜깡 주변에게 투사기에 좀 동을 딱또 공사도 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떠들어가서 소성 닮은 돈도 지끌 부러진 돈도 떠먹 물에가 푸 오단 배당 잡채 물결이 주채 뱃물이 빙빙 물결이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출렁출렁 출렁 주둥그렁 떠나간다 잡친다부. 예, 단가 인생춘몽가 하고 유성준 선생의 소리 공명선생 바람비는 대목부터 조자룡 활세로운 대목까지 더구나 93세 가수가 있단 말을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서양음악에 아흔 넘어서 노래하신 분 세계 사이 없어요. 예, 소리하시는 분에만 계십니다. 예, 정말 아흔을 훨씬 넘기시고 이제 백세를 바라보시는 이 노가객의 열창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과연 저희들도 그 이 정도 연세에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존경스럽고요. 아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선생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또 북을 잡으신 우리 김성곤 선생님도 여드를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호흡이 뭐 오늘 처음 맞히셨을 건데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으신지. 선생님, 저 김성곤 선생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내가 광주서 살 때 예, 저분이 아마도 내 연세로 봐서는 소창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나하고 친했습니다. 하고 내가 이건 자랑한 말씀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 전라도서 그 젊어서부터 북을 잘 쳤는데요. 소리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저 말하자면 저 위에 서울이라든지 그 널리 알아지지 못했지요. 그런데 내가 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될 적에 되어서 1955년, 54년에 받았고 55년 1월 17일 날 모두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택된 보유자들이 이 서울 명동 국립극장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 내가 그때도 이제 아닌 것이 아니라 김선생을 내가 같이 동반해서 갔더니 그 북을 치는 것을 보고 아닌 것이 아니라 서울 그 인류 그 보유자에 오르신 박록주 지다대 김멸한 김도희 박초월 모두 이런 시타지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분이 대칭찬으로 두고 봐죠. 아 왜 저런 사람이 서울을 올라오지 않고 저렇게 시골을 묻혔다냐고 이런 말 내기 확실히 들었습니다. 예. 예, 확실히 들어서 그러니 내 마음이 오직 좋거든요. 더구나 좋게 하는 세이 예. 예, 그런 말을 듣고 해서 그때
아닌 것이 아니라 대칭찬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본인 보고 물어봐도 그 알거든요. 예, 정말 예,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그나저나 김성근 선생님 오랜만에 땀 좀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지금 선생님 말씀과 같이 그 틀림없는 말이요. 그래서 제가 출세하는 그 동기도 이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서울 무대에다 올려놓은 뒤로부터서 김성근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가지고 그건 전부 선생님 덕이라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강주 MBC 윤진철 강연계 얼씨구학당. 예, 오늘은 이 시대에 아주 큰 소리계의 거목이신 정광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함께하고 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성근 선생님하고 아까 우리 그 정광수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 이제 30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희들 완전히 어린애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그렇죠. 애기들 대하고 그렇고요. 김성근 선생님이 이제 창년 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니, 선생님 기다리면 청년이게. 아, 정말 우리 김성근 선생님 하면 저희들 고각계 원로라고 우리 저희들이 그 항상 모시죠. 예, 모시고 네. 있는데 이렇게 원로 중에 원로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시니까 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선생님 그 아까 정광수 선생님 오랜만에 쳐 보셨죠? 아, 그랬죠. 그랬죠. 오랜만에. 예. 네. 그때 또 예전에 쳐보셨던 그 소리와 지금의 또 감회가 또 다르실 건데. 아, 이제 그때는 조금 젊었을 때고. 예. 끝나서 소리도 이제 창창하시고 그랬는데 어느니 나이가 연만하시다 보니까 전혀 호흡도 좀 가쁘고. 예. 그러나서 그 전께다 될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이 연영이 내일 모레가 100살이에요, 100살. 예. 그렇게 고령한 양반이신데 지금도 소리를 하신다는 거 이거 도대체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도 제일 아마 그 건강 문제가 제일 우리가 바라는 문제인데 그저 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 예. 살으십시오. 한 200살쯤. 저는 정말 아까 그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또 그 고체 소리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고음반들 SP판이라고 하는 그 예. 예, 그 음반에 복각된 판이랄지 저도 나름대로 좋아해가지고 옛날 고음반을 수집도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음반에서 그 듣는 옛날 대명창 선생님들 소리를? 그 소리를 정말 그 가까이서 듣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요즘 소리하고 참 많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잘하지도 못하지. 예, 너무너무 참 신기할 정도로 선생님 소리가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네, 아마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복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그 많은 무대를 쓰셨을 건데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거 내가 시방 70년 이상을 이것을 해왔는데 예. 자리가 하도 많은 게 잊어버린 데도 있고 그러나 그 동일장극단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동일장극단. 예, 예. 그것은 새소문 소리지만 일정 마렵에 이 조선장극단하고 동일장극단하고 둘만 존재했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그 동일장극단에 한 5년간을 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으나 두 말 조금 기뻤던 것은 내가 그 1950년에 1월 17일 날 그 모두 이제 중앙극장 이제 국립극장에서 여섯 사람이 발표를 할 때에 느닷없이 그때는 내가 그 소리를 맡기를 미리서 통지해서 맡기를 방자가 춘향편지를 옥중 춘향편지를 맡아가지고 삼천동 구관 이몽룡씨를 찾아가는 데를 내가 맡았었는데 네. 막 올라오니까
그 돌아가신 그 박현봉 씨라고 그 예술국하고 네. 그 예술국한 학교 지금 시흥 네. 그 교자입니다. 그 양반이 오늘 말이 앞으로가 조금 전쟁 받겠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뭐 어떻게 받겠냐 하는 게 초합 광화문 장면을 해달라고 그래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내일 곧 낮에 또 들어갈 거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살짝이 좀 안, 얼굴이 좀 안 좋았었지요. 아, 내일 지방 소리를 그 인디 아무리 소리 잘하는 사람도 사흘 소리 않고 어떻게 별거지 물건다고 송흥록 씨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 그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지금 더구나 이 큰 무대에서 네. 모처럼 이 큰 출연에서 되겠냐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춘향전을 아까 봤던 마치 그 김창완 김봉학 씨 선생의 사사를 할 때 맨 처음으로 5년간을 배워서 소리가 익어요 속으로는 네. 네, 소리가 익어서 그러면 그 적성과 그 나는 그 청우조라고 합니다. 보통 그저 우조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네. 적성 장면은 그 청우조가 돼요. 청우조. 가곡 청우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속으로는 익어요. 그런 장면을 하라고 해서 오히려 좋게 속으로는 딱 생각하고는 딱 속으로 딱 생각하고는 아, 그런 어려운 장면을 갑자기 시켰을 것이오. 많은 기산염수서부터 내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 그때야말로 목이 해섭시 좋았어요. 아, 예. 아따 그놈을 때려붙고 저까지 나가는데 기산염수서부터 해갖고 저까지 나가는데 해잖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오는데 그 다 타결을 해서 참 안 됐습니다만은 김소희 씨 그 보유자 동생 김재희라고 있었어요. 예, 예. 저 팔도 민요를 다 아는 사람이고 소리 속으로 오히려 보유자만 보던 더 안다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실적 나를 못 봤지요. 내가 적었었으니 예. 정 선생 오늘 소리 잘했습니다. 자기 선생 보고 그런. 정 선생 오늘 소리를 보통 소리가 아니야 이러고 가는데 그 말 한 자리가 그 사람이 보통 입들이 아니에요. 숨도 잘 뻐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형제감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데 대단히 그때 좋았게 생각해요. 예. 그런 일이 한번 있어요. 예. 소리가 앵기는 체험이 시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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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군요. 예. 수군가 안 봤다는 것도 조금 그런데 그거는 한 대목만 하겠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 선생님. 저. 노인이. 토끼가 예. 수궁에 들어가서 어째 용왕한테 꼴을 잘 냈던지 용왕이 돌려가지고, 예, 여봐라. 다시는 토공을 해치는 자는 정배 축송을 할 테니 그리 알고 다시 초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서 간을 빨리 가져오도록 해라. 함께 어쩔 수 없이 별초부가 다시 등에 지고 세상을 나와서 육지에 내린 게 그냥 조언하고 토끼가 가니까 여보 초공 간어서 가져오시오. 함께 돌아서서 욕 한마디 하는지만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부채에 선사 받았습니다. 나를 안주 여상을 잘 살으라고 송수학년이라는 글귀를 좋게 써가지고 예, 좋습니다. 오늘 대단히 예, 내가 이런 말씀 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인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궁에 딱 내린 게 별조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여보 태공 그렇게 가지 말고 간 좀 빨리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육지에 내렸지. 토끼가 그제는 조언하고 깡쭉깡쭉 뛰다가 돌아보면서 요거는 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그만 한 일만 하렵니다마는
우리나라 발명창의 한 분 염계달 씨라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내가 모신 양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는데 거기가 그 경제 추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 돌아보면서 에게 되라 이비 발게로 갈려서 뱃속에 달 인간을 어찌 내고 튀린다 말이냐 이런 하더라 이런 하더라 너구요 너라 너그 요왕실거 날 갖고 내밀은 그 너그 요왕 갖고 영락 없애 죽을 걸 내미꾼 게 세제가 아니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아 날 끝나 내돌아 간다 내돌아 간다 아군 청산으로 내 돌아간다. 여기만 없어.